다른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한 걸 수도 있고 뭐 후천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재해가 발생한 당시에 엄마가 속한 회사의 근로자로 태아를 간주하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이제 태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2023년 1월 12일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태아에 대한 산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어떤 내용이 반영된 거죠? 네, 이제는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제해를 당하거나 뭐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한테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아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비록 태아가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를 적용을 할 때 엄마한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에 엄마가 속한 회사의 근로자로 태아를 간주하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질까요? 네, 먼저 임신 중인 근로자한테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단순히 이러한 사실만 존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업무상 재해와 이러한 사실관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 태아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출산한 자녀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는 그게 이제 임신 중에 업무상 사고나 뭐 질병 때문에 기인한 걸 수도 있고 다른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한 걸 수도 있고 뭐 후천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의학적인 전문성이 이제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이드가 없이 입증 책임이 이제 근로자한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아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렇게 업무상 재해를 당한 태아가 청구 가능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본래 이제 산재보험에서 적용되는 급여 중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이 적용이 제외가 된 겁니다. 네, 일단은 뭐 휴업급여라든지 상병보상연금 같은 경우는 취업행위가 전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성격상 적용이 되지 않는 거라고 보여져요. 용서님, 그런데 유족급여는 왜 적용이 제외가 되나요? 유족급여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고 사실 사망자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는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태아에 의해서 생활이 보장되고 있는 유족은 존재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태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무사님, 그러면 태아에 대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네, 해당 내용은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다만 법 시행일 전에 산재보험을 청구를 한 경우거나 아니면 자녀의 부상이나 질병, 장애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해서 공단이 이제 거부 처분을 했을 텐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이제 취소가 된 경우이거나 아니면 시행일 전, 3년 전에 이제 출생한 자녀가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굉장히 폭넓게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법이 개정이 돼서 태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진 것은 굉장히 좋은데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엄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빠의 건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이번 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엄마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의한 태아의 영향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빠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인해서 출산한 자녀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보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은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부의 업무 적인 환경과 태아의 건강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혀가지고 입법적인 보완이 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은 태아의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